짜잔.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있던 저의 식단용 벽돌이 도착했습니다. 엄청 꼼꼼하게 싸서 왔어요. 깨지면 안 되니까. 물론 유리는 아닌데. 이렇게 샐러드 볼 하고. 이게 요즘에 소고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소고기 뭔가 버리기도 좀 그렇고, 괜히 환경 보호하기에 안 좋은 것 같아서. 환경으로만 나올 것 같아서. 그리고 이게 드디어 식단용. 컵이랑 스푼까지. 너무 귀엽죠. 짜잔. 제가 기다리던 식단용 샐러드 볼이랑 그리고 이 식판이 왔어요. 컵이랑. 이거는 에코브라고 하는 브랜드 건데, 이제 패밀리하고 키즈를 위한 프랑스 프리미엄 친환경 리빙 브랜드라고 해요. 이게 이제 좀 약간 브랜드가 식기하고 좀 홈 액세서리? 이런 디자인 제조 전문가 그런 브랜드라서 뭔가 좀 모던 인테리어에 꼭 맞는 디자인 톤이 좀 포인트라고 해요. 그래서 먹을 때 색깔이 좀 화려하면 먹기도 좋고 뭔가 식감도 더 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.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에코보 디바이디드 플레이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,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. 지금도 운동 끝나고 오기는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좀 느꼈던 게, 샐러드를 좀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식단을 좀 사진 찍을 때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것들?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뭐 옛날처럼 이렇게 유리볼 하니까 전자레인지도 좀 못 돌리고,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씻기도 너무 귀찮고 깨질까봐 좀 걱정되는 것들도 많고, 오븐에 못 돌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떨어뜨리면 깨지기도 하고. 그래서 좀 내구성도 좋고 밥하고 좀 더불어서 이렇게 약간 식판같이 해놓고 먹을 수 있는 거 알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에코보 디바이디드를 알게 돼가지고 에코보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이제 아까 설명드리긴 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몬 컬러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밥이라든지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고, 식판 자체가 워낙 가벼워요. 이거 그래서 다이어트 식판으로 지금 많이들 쓴다고 해요. 그리고 이거 샐러드 또 샐러드뿐만 아니라 조금 부피 많은 것들,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실용성이 좋을 것 같고, 제가 에코보 제품을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의 이거 소재 때문이거든요. 이게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에요. 젓가락과 이제 바닥재를 조금 가공하면서 나오는 대나무 그 톱밥과 식품 등급에 있는 바인더라는 거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 에코보만의 그런 특별한 기술로 만든, 지구를 좀 생각하는, 환경 보호하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먹기에도 뭐 예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 환경으로는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 PVA라든지 아니면 뭐 PCV, 뭐 납, 카드뮴, 순 이런 것들이 다 함유되지 않아가지고 환경 호르몬 그런 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고,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약간씩의, 사실 저는 발견을 못하긴 했는데 뭐 부분적으로 약간 흠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사전에 안내를 받았었거든요. 뭐 일부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뭐 묻은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자연 소재에서 오는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이제 드셔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, 이거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요. 진짜 제일 좋은 게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데, 뜨거운 액체라든지 음식 보관 같은 것도 가능하고, 대신에 전자레인지라든지 오븐 사용은 불가능 하다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은 저의 아침 모닝 브런치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.